아니 그건 편집은 못 해. 계속 편집해야 돼. 저희가 오늘 해외에서 돌아와서 또 한국에 적응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무대를 하게 되었는데 오케스트라 분들이 함께 계시고 또 굉장히 큰 무대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지만 항상 하던 대로 잘 하고 오겠어. 왜 이렇게 못 차겠지? 항상 하던 대로 여기 안에 있어요? 원래 잘 하고 오겠어. 그냥 여기 안에만 있어요? 저희 오늘 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두근두근합니다. 두근두근합니까? 오랜만에 이런 뭐라 해야 되지? 무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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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? 처음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. 네, 그죠. 아 근데 특히 옆에 어쿠스 분이 계셔가지고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그 앞에 자리가 있는데 네. 봤죠? 맞아요. 잘 온 적은 많아요. 되게 멋있더라고요. 우리 그런 자리에서 무대하는 건 처음이기도 하니까. 맞습니다. 우리 다치지 말고 잘하고 봅시다. 여 머리 잘랐어요? 잠만. 저도 잘랐어요. 잘랐어요? 몰랐어요? 응. 안 잘랐잖아. 머리 좀. 아니요, 잘랐어요. 어딜 잘랐는데? 여기요, 앞머리. 진짜 잘랐어? 진짜 잘랐어. 앞머리만 잘랐지? 네. 에이, 그러니까 뭐라. 선생님, 저 이거 한번 빼주세요. 전 진짜 잘랐어요. 응? 앞머리만. 형 다 잘랐죠? 형 두루두루 다 잘랐다고. 아버님 때문에. 인사 때문에. 안녕하세요. 2, 3일 앓고 있어 지금. 이쪽에다 여기 또 오늘 무대하러 왔습니다. 정신장 때가 때문에 정말 한국에서 무대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긴장하고. 여기서 보여드려요. 가해라. 어떻게 그러세요? 그러면 안녕. 네. 아, 기대 좀. 아. 거기 안판에. 네, 이제 공공연 들어가기 몇 분 전이에요? 40분. 40분 전입니다. 1시간 전입니다. 드라이 리허설을 하고 런스를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요. 안판 갖고. 아, 진짜 남자 중에 이제 선생님과 오늘 처음 리허설을 했는데 조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긴장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께서 진짜 오늘 긴장 안 하게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되게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뭔가 오늘 무대도 뭔가 무사히 잘 끝날 것 같습니다. 선생님께서 진짜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도 알려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좀 뭔가 꾸며져 있는 동선 같은 것도 만들면서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갈 것 같네요. 이제 오늘 행사에서 이제 아수라 바이바이타랑 런업 두 곡을 하고 인사드리고 저는 잠깐 또 빠졌다가 마이크를 교체를 하고 이제 조수미 선생님과 어허리 뉴월드라는 알라딘 곡 OST를 이제 또 바로 불러야 돼서 아까 사실 리허설 할 때 긴장을 이렇게 많이 한 게 사실 처음이에요. 선생님 말씀 빼고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. 사실 무엇보다 선생님과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그 경험이 생긴 거가 저는 정말 큰 영광이기 때문에 네, 내 말씀 그렇죠 알 거예요. 저 진짜 근데 긴장 잘 안 하는데 진짜 긴장됐어요. 그래서 이제 또 목을 풀고 준비를 했습니다. 영어로 써야 되냐? 경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. 선생님, 선생님, 완벽해요. 서키시안이 한 나라의 주요한 아 경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.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리만큼 크게 걸
걸맞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무대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. 네. 네, 바로 소프라노 조승희 선생님과 저희 TSI5의 메인 보컬 케빈이 함께하는 무대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한번 환해주세요. 아수라 발발탄을 러너부터 보여드리고 그렇죠. 많은 선수분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저희의 춤을 또 불사지로 봤잖아요. 맞습니다. 굉장히 호응도 너무 잘 해주시고 앞에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춤을 추는 저희도 정말 힘날 수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고 버물러 2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네! 네! 진짜 무서웠어요. 미에르? 그지. 미에. 쟤들이 진짜 귀한지 찾아가세요. 그지. 우리가 정말 아 잘 보여. 아 저 열심히 했는데. 유치원 때 이런 데 이거 먹었는데 또. 남자 남자의 싸움. 뭘로? 뭐? 이겼어요. 기우. 시원이가 이겼네.